나한테 왜냐면 모르는단 말이죠. 우리도 잘 몰라요. 우리가 사과하고 협정을 만들고 이러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. 나도 잘 모르고 이제 마트 당연히 한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. 그런지 아니면 이게 어떤 히스토리는 있는데 이 우미자 와인을 이게 원래 결혼하고 관련 있는 술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붉은색이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로제거든요. 완전히 검붉고 레드가 아니고 로제인데 로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열, 행운, 행복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랑할 때 신부가 원래 이제 친정 아버지가 저기 결혼할 때 그걸 먹어라 줍니다. 왜 그런지 다섯 가지 맛이 인생의 아이 속의 내용을 그래서 항상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